오늘은 책 한 권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다정에서 다정한 다정 씨. 다정 씨는 누구일까요? 이 여성의 생애 주기에 쉽지만은 않은 딸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나중에 이해하게 되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까지도 이 책 한 권에 아주 고스란히 녹아낸, 정말 좀 삶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참 깊으신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였다가 어른이었다가 딸이었다가 엄마였다가 세상 모든 것을 품는 이가 바로 다정 씨입니다. 당신은 늘 바쁘다. 서 있을 때도, 밥 먹을 때도, 꿈꿀 때도 바쁘다. 너무나 바빠서 자기 몸도 잃어버렸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아마 모든 엄마들의 마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정말 내가 없는 삶, 가족과 아이를 위한 삶을 이 시어 몇 구절로 다 드러낸 것 같습니다. 뾰족하든 둥글든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품고 보는 마음, 모성. 모성을 지닌 이 세상 모든 다정씨를 그려낸 사람이 바로 미술가 윤성남 선생입니다. 오늘 그의 그림을 만나보려 합니다. 이 계절을 닮았다 생각했습니다. 계단을 따라 들어간 미술관 2층 전시실. 가을빛을 닮아 곱기도 하고 어딘가 모르게 쓸쓸하게도 보이고 무언가 단단하게도 느껴집니다. 동화책 속 종이에 스며든 다정씨들과는 또 다른 모습. 우선 조금 컬러감 있는 그 작가님의 그림 스타일이 조금 이렇게 좀 임팩트 있게 다가온 대체로 그림 스타일이 그래서 네, 그리고 또 그 색채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조금 생동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림들이. 사실 제가 독립운동가분들은 남성분들은 교과서 다루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되게 다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솔직히 저는 유관순 열사님 그분 말고는 전혀 몰랐던 분들이라 가지고 그 최근까지 뭐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많았는데 너무 그동안 한 부분만 많이 부각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작품에는 여자의 삶과 모성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주의 미술의 1세대로 불립니다. 제23회 이인성 미술상의 주인공이기도 한 윤성남 작가. 덕분에 대구에서도 작품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윤성남 작가님은 한국 여성주의 미술을 대표하는 데모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죠. 그 페미니스트 1세대이기도 하고 한국의 어떤 여성으로서 여성의 삶, 감정, 생활 이런 것들을 이제 작품으로 꾸준히 해오시면서 한국 여성 미술의 발전과 확산을 주도하신 인물입니다. 살아온 삶, 싸워온 삶, 사랑한 삶. 모두 세상의 한 조각을 품어온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윤성남 선생이 품어온 삶은 어땠을까요? 약 20년 전에 자화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20년 전에 작품의 어떤 구상이 떠오르지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 얼굴을 좀 많이 그려보자. 내가 누구인지 이런 생각도 구체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화상을 하기 시작해서 약 2년 동안 자화상만 한 수백 점 했어요. 선생의 자화상은 수많은 물음을 바탕으로 그려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그림을 그리고 싶은가? 작업을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못 들어갔을 때의 그 심정, 그 불안함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방황을 하지? 하는 그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좀 내가 볼 수 있게 그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림으로써 좀 치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작업을 했어요. 1979년 4월 25일 나이 마흔의 선생은 붓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한 달 생활비를 몽땅 쏟아부었죠. 집안의 셋째 딸에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았던 삶에서 오롯이 자신의 꿈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삶의 목숨 같은 거죠. 제가 살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죠. 내가
살고 있는 목적이 저는 그림이에요. 저의 생각이 그림이라는 것은 자기 몸속에 딱 박혀있는 어떤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여성이에요.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살아왔잖아요. 그 경험이 쌓이고 쌓인 게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또 부인으로서, 또 며느리로서 살아온 그런 역경도 있고 고민도 있고 고생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가 내 몸에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그림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의 첫 그림 모델은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6남매를 길렀던 어머니.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나누며 살던 어머니. 남성 중심의 시대였지만 그 시대를 품어온 사람들은 여자, 어머니였습니다.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예요. 엄마, 나의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저하고 나이가 24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젊으신 엄마죠. 주변에 정말 사랑을 굉장히 베푸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어머니의 삶을 보다가 나는 엄마의 100분의 1도 못 자처할 것 같아. 그런 엄마를 아버지보다 더 존경하고 사랑했어. 지금도 엄마 얘기하면 눈물 날 것 같거든요. 그만큼 심지가 굉장히 깊고 타인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어머니의 삶을 저는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세상 수많은 다정시를 향해 말하는 그의 모성은 조금 다른 색깔입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 작은 생명, 자연을 향한 사랑, 세상 모든 것을 향한 사랑. 그의 모성은 남녀 구별하지 않고 모두를 향합니다. 모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루어야 될 하나의 그 목표라고 하면 저는 모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성이 됐건 여성이 됐건 그 모성이라는 게 단지 엄마가 자식들 사랑하는 그게 아니라 온 자연을 말하는 게 모성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뭐 우리 엄마 이런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거대한 얘기를 제가 작업을 할 수가 없죠. 없지만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린 최초의 작품이 바로 핑크룸 시리즈입니다. 미술가 윤성남이 되기 전 대한민국 여자 윤성남이었던 시절을 담고 있는데요. 선생에게 이 핑크색은 삶의 치열한 갈등과도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핑크색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 작품이 조금 더 아름답게 느껴졌고 핑크색 본연의 아름다움도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고 또 핑크색을 통해서 좀 화려한 것을 또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여성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핑크로 상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핑크는 자세히 보시면 그런 예쁜 핑크가 아니에요. 약간 떠있는 형광 핑크거든요. 인간으로서 진흙바닥에서 뒹굴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험하게 살 수도 있는 게 여성들인 거지. 이렇게 단순히 핑크라는 것만 핑크로 몰아서 여성을 표현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만난 또 다른 이야기. 2021년 전시로 선보였던 작품이죠. 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답니다. 긴 시간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여성의 초상화. 작가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얼굴을 그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기존 작품과 20점의 신작이 더해졌습니다. 제일 신경 쓴 거는 이것은 기록화는 아니다 라는 걸 꼭 얘기하고 싶어요. 이건 기록화가 아니야. 윤성남의 상상화야. 하지만 상상화도 아니야. 기록화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간 지점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의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건 손톱만한 자화 그 사진 한 장도 없으면 그릴 수가 없습니다. 요거 하나에 온 힘을 거기다가 제가 그 힘을 얹어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 한국화를 하면서 그 한국 채색화의 그 매력에 빠진 이유는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강렬해요. 그래서 이 채색화하고 여성 독립운동가의 그 일생하고 굉장히 맞아떨어지지 않나. 강렬하면서도 차분하고, 왜냐하면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독립운동을 한다라는 거는 당신의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마디로 하면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렇게 목숨을 바친다라는 게 절대로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강렬한 색깔을 저는 일부러 더 쓰고 있는 거죠. 어머니를 그리기 전까지, 여자의 모습을 보기 전까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찾기 전까지 선생도 몰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여자의 진정한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땅에 여성으로 태어나서 여성 작가인 건 틀림없고, 여성 작가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느낌이, 그리고 그 표현하고 싶은 어떤 스토리, 어떤 이야기가 저 나름대로 그 다르다고 남성 작가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리고 그 하는 것이 틀리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더 많이 심도 깊게, 깊이 있게 더 파고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까지 그에게는 자신의 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 대한민국 모든 어머니들이 그러했듯 여자의 공간은 부엌. 부엌에서의 모습은 집안의 어머니지만 나만의 공간에서 그는 윤성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도 불구하고 그 여성으로서 뭔가 이제 자기 자신을 찾으려는 그런 욕망이 강한 사람이 바로 그 한국 여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여성 독립운동가를 적어도 100분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약 70분이 조금 못되게 했습니다. 그 여성 독립운동가 인물이 끝나면 저는 정말 풍경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보는 어떤 풍경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누구누구의 사람이 아닌 오롯이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나요? 작가는 작품 속에서 말합니다.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이 아닌 하나의 사람이길 바란다고 말이죠.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며 세상 모든 약한 것을 품어가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이죠.